2현승 주기란 임원준, 이승준 선수가 있고요. 피트캡슐 김상훈, 박관윤, 김영진, 최영원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먼저 비트캡슐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프레인데 마무리가 조금 빗나가고 말았어요. 자, 바운트 패스 이후에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김준성 다시 외곽 림에 맞고 들어. 자, 주기란 선수가 지금은 라인 밖에서 김준성 선수도 U23 대표 선수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슛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미스매치인데요. 빙글 돌면서 득. 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준성 점인데 오늘은 잘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멈칫하면서 또 한 번 득점. 수비가 지금 비트캡슐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뚫어내네요. 현승의 득점. 스탑 점퍼 뱅크슛 성공 하고 들면서 왼쪽 선택. 너무나 좋았던 장이 안 됐나요? 시그널을 좀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인들이요. 자, 득점 인정 안 되고 이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의지 하나만큼은 정말 승부욕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카드가 지금 비트캡슐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뚫어내네요. 이승준과 그리고 김상훈 스텝백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아, 완벽하게 뚫어냈는데요. 왼손으로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아, 또 빼주는 과정에서 살짝 걸렸었고요. 아, 이승준 블락슛. 최영원이 스피드로 뚫으려고 했지만 네. 이승준의 높이도 만만치가 않죠. 이승준 선수가 블락슛을 시도할 때 이 윙스팬 팔 길이가 정말 깁니다. 거기다 뭐 약간의 정보를 네. 공유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곽 들어갔습니다. 자, 김상훈이 또 2점을 자, 수비 성공했던 이승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직접 해결했습니다. 자, 외곽 자. 김준성 안쪽 투입 골밑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연승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골밑 해결. 자, 돌면서 타이탄 수비 골밑 공략 성공했습니다. 자, 포인이 조금 더 유리한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는데요. 네. 오호. 그걸 한번 바라봤습니다. 결과론 적이지만 네. 제가 들어갔다라면 뭐 완벽한 플레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골밑 득점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아. 슛. 자, 좀 빠르게. 그렇죠. 아직 시간이 플러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격해야죠. 자, 이렇게